시스템 EV를 한번 걷어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기능 중에 황삭에서 투영 가공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이 그 측정에서 얘를 다이나믹으로 찍었을 때 9가 나왔었죠. 8이라고 치고 16파이짜리 볼을 가지고 한 번만 살짝 지나가겠습니다. V18이니까 18짜리? 18짜리를 가지고 하면 좀 18은 18? 16짜리로 지나가겠습니다. 16짜리를 지나갈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선을 하나를 그려서요. 그리기에서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여기 중간점에서 이 중간점까지 선을 하나를 그려서요. 얘를 그 대상 커브로 해서 투영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공면 황삭에서 투영 가공 체크하시고 대상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커브 도형을 얘로 선택하시고요. 자, 공구는 16파이짜리 볼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16짜리 볼을 가지고 작업하겠다. 여유값은 0.5를 남겨놓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안전높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커브 도형을 가지고 제거하겠다. 다중 됐고 됐고 깊이 제한 됐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구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이동하는 것을 한번 보면 공구를 보이게 했을 때 우측면 보기 해보면 공구가 여기를 쑥 지나간다라고 아까 미제사통이 좀 있었는데 그 위를 지나가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틈새 이송 형태는 다 체크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틈새 이송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조건에서 틈새 이송 크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을 5만큼 하고 싶다 5만큼 주시고 다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서 작업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작업을 시킨 것을 뒤로 복사하고 여기 조건에다가 이 조건까지 플러스 시켜서 다시 한번 경로를 생성을 해 보시면 미리 절삭된 부위를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에 좀 이제 미접산된 부분이 남았었는데 그 부위가 좀 어느 정도 제거됐다. 부분적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